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4일은 전국에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갈 텐데요. 소나기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북경은 폭염 속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크게 치솟을 텐데요. 특히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2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34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데요. 한반도와 근접한 정도에 따라 날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부터 유입되는 열기와 수증기로 인해 앞으로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릴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우산을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부터 8월 9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3도에서 27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하게 일겠으나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찜통더위로 인해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0초 이상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시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